안녕하십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저는 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오시길 좀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토요일 오후라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들이를 가셨나요? 아이고, 들어오셔야 될 텐데. 뭐, 어찌됐던, 저는 일단, 소통은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 하고요. 저는 이제 상품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아주 이쁜, 아이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키티. 키티가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키티 인형인가요? 너무 이뻐서, 이거 보세요. 골드가 있고, 화이트가 있네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근데 왜 눈이 안 보이죠? 아, 이렇게. 블랙이라서 그런가 보네. 인형 같죠? 굉장히 이뻐요. 아기자기한 이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넙대대한 우리 PT 얼굴도 여기 있고. 저 사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 네, 이거요. 사달라고 하셨나요? 저한테? 네. 일단 상품 보시고 여러분 좋으시면 직접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인형 같죠? 되게 이뻐요. 아기자기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시중에 많이 보셨나요? 4D 세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코리아 뷰티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4D 세안기. 자동으로 전동으로 이용해서 우리 얼굴에 세안을 하게 해주는 세안기인데요. 이게 바로 그 세안기입니다. 키티의 그 디자인의 옷을 입은 세안기입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키티가 아주 이쁘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거치대에서 이렇게 이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짜자잔, 짜자잔, 바로 세안기입니다. 전동 세안기인데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사실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예, 상당히 귀요미네요, 성공적님. 맞습니다. 손 듭니까? 이렇게. 전동으로 브러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거품을 내주면서 모공까지, 모공 깊숙이 세안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예, 세안기인데요. 4D 세안기보다 같은 기능을 해주면서도 보다 더 귀엽고 깜찍하고 우리 키티의 옷을 입어서 진동이 심하죠. 그렇죠. 이 진동이 돌아가면서 우리 소리, 우리 피부 속그 모공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동이 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동이 뭐 과하게 심해서 얼굴이 피부를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부드럽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느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정말 부드럽게 소리 지나갑니다. 소리 0.0009mm의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숙하게 아주 세밀하게 파고드는데 이 부드러운 느낌이요. 소리 지나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정말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아주 부드러워요, 진짜. 이렇게 슥슥 해도 너무 부드럽고 솔이라고 하면 왜 까실까실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머리카락보다 더 부드러워요,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이또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제 얼굴에 닿는다고 생각하면 전혀 뭐 자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새살이 솔솔. 네. 허벅지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안기입니다. 얼굴에 쓰는 거고요. 우리 코나 여기 이쪽 주변에 보면 블랙헤드 이런 데 있잖아요. 모공, 피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에도 자극적이 되고 그리고 모공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세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뭉아 ST 턱선님께서 덕선? 덕선 스타일? 아, 뭉아 한 송이 감사합니다. 이게 세안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D 세안기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 돌아갑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 돌아가는데 이게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 이제 우리 홈클렌징을 여기가 살짝 묻혀줍니다. 묻혀주고 세안을 하게 되면 거품이 나면서 우리 피부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미세